여러분, 오늘 많이 긴장하셨죠? 그래서 긴장을 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시장군 강태인 첫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오늘 많이 쫄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다우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면서 오늘 오전 시작을 같이 으쌰으쌰 해가고 있습니다. MTN에서 이상로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평가와 함께 종목들 1월을 노리면서 어떤 종목을 지금 적게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우리가 지금 뭐 하락장이 들어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보신 분들도 미리 알고 계셨을 거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하락장이 들어섰구나, 그렇게 늦게 셨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니케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또 빠지면서 사실 언론들이 상당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졌다, 막 그래서 막 정말 공포스럽게 막 기사를 팍 써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호들갑을 떨면 항상 또 거기에 따른 반등 파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항상 존재를 해 왔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막 비트코인도 크게 빠졌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리스마스 악몽이고, 트럼프가 또다시 큰 일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표현들을 썼는데, 결국 오늘 양시장 자체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지금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바닥권력을 다시 한번 더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미국에 대한 금리가 역전된 부분이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뭐랄까 드라마틱한 반등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불마켓보다는 베어마켓으로 지금 넘어온 거는 한참 됐고, 지금은 그 안에서 지금 거기에 따른 반등파동,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조정파동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런 조정파동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가격 단계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조금 지금 버텨주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앞서서 2000포인트가 한번 깨졌었거든요.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하단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투매가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잡아서 올리는 애들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파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이런 반등 파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한타가 더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선물이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2050에서 한 2060까지 다시 한번 더 짤막한 반등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빠질 때마다 거래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누군가는 팔았지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예요. 많은 체결이 됐다는 거고, 그럼 이런 그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뜬바닥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연출되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지수를 그래도 한번 더 지켜보자라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무작정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아유 팔고 뭐 신경 안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시고요. 포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에 대해서 이제 이익 실현하든 아니면 손절매를 하든 그런 형국이 조금 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당히 큰 타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별주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현재 코스닥이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바닥이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든지 아니면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팔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져야지 코스피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의 두 번의 투매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개별주는 또 공략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 개별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한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독이라는 종목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지금 초대를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한독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흔히 캡터톱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나 뭐 이렇게 관절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장 쉽게 찾는 그룹 캡터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꾸준한 현재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변화 타이밍 그리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캡터톱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이 지금 성장 호르몬 관련해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던 성장 호르몬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편의성이 증대된 성장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이 한독에 대한 가치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다른 여타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초대를 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상당 부분 고가 권역에 좀 위치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한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 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탐구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연출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고가 권역에서 잡아버리면 그다음 매도할 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닥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그런 모멘텀을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첫 번째 종목으로 한동 말씀드리면서 하단에 이제 수급 보시더라도 우리가 수급이 지금 기관에 의한 수급이 상당 부분 붙어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관을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독이라는 종목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 녹십자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녹십자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한 이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또다시 다른 연구 결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 권역에서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고가 권역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닥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상당 부분 고가 권역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녹십자셀이나 아니면 한독 같은 이렇게 저가 권역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시장이 위기라고 하지만 그런 위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또다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락장을 무서워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빠지는데 좋아하는 사람 어디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장이 빠지면 수급이 어느 한쪽에 상당히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될 수 있는 섹터군 그리고 집중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자 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너무 우리가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시장이라도 개별주 종목군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한독 그리고 두 번째는 녹십자세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락장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럴 때 포기는 가장 나쁜 전략이다라고 해줬고요. 오늘 전략과 함께 두 종목은 한독과 녹십자셀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이상문 전문가의 종목들 저희 1월에 분명히 좋은 성과로 AS를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문 전문가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